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방송 3사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서울 박원순, 경기 김진표, 남경필 접전. 2014 지방선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5-5, 7군데는 경합이었습니다. 그 순간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웃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9, 어느 한쪽도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여당을 짓눌렀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문제가 크게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도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대부분 세월호 참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그런 사건 때문에 제 생각이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진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또 발생하다 보니까 현 정부 당국자들이 많은 책임을 받다 보니까 선거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막판 노골적인 박근혜 마케팅으로 맞섰습니다.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박근혜 구하기 대 박근혜 버리기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야당은 박근혜 버리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구하기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경합 지역일수록 읍소형 전략은 먹혀들었고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무슨 죄 있어? 왜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대? 나 그게 참 이상하더라. 대통령이 뭐 죄 뭐 사고나 그랬어? 왜 뭐 수행 영향을 그랬어? 왜 대통령 걸고 넘어져? 그 결과 여와 야는 경합 지역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지방선거 직전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인천을 빼앗아 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설된 세종시를 가져오는 등 충청권을 석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를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선방했고 야당으로선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에 치러졌던 세 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를 보면 새누리당도 면목이 없게 된 건 사실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 측이 10-6으로 압승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탄핵 여풍 덕분이긴 하지만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첫 선거인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선 집권 초기 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전만큼 살리진 못했습니다. 때문에 앞선 세 차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 주변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그 또래 애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마음이 아팠고 아무래도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런 민심이 두드러지게 반영됐습니다. 보수 후보의 난립을 감안하더라도 전국적인 진보 교육감의 압승은 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례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결과만큼은 여야 모두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쇄신 이런 것이 있어야 더 이상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그 일련의 그 쇄신 작업은 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반사이익으로 신승을 거두는데 이제 머물렀던 건데 그거는 결국 새정치연합의 리더십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투표로 맞춰준 절묘한 균형이 현 상태의 유지는 아닐 거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